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 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전장의 분위기를 함께 확인하고 또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요. 또 오늘의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 고민된다 하시는 종목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상담하시면서 시원하게 종목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유효한 전략들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오늘 증시에 관련돼서 혹은 전반적인 시장과 관련돼서 편안하게 질문도 해보실 수 있고요. 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초저점 관심주 리스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닥터스탁 시즌3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민경철 전문가와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처리해드리고자 오늘 방송에 출연한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전장 분위기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간만에 모두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0.6%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500선 회복에 성공을 하면서 현재 251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5% 정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815선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요즘 정치 테마주로 굉장히 조금 시끄러운 한때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볼 부분들, 또 펀더멘털이 확인되는 부분들은 어디가 있을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금 오름세를 보이는 업종들이 있는 가운데 어제 삼성전자 쪽에서 이 미래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자율주행 부품 쪽에 조금 승부수를 걸어보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었죠. 이에 오늘 장 초반에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3% 그리고 2% 내외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외에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문가님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양시장 모두 빨간불입니다. 오늘 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일단 현재 상황 자체가 이제 뭐 축제를 벌일 만한 뭐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풀이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점 조금씩 높아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 집 나갔었던 우리 외국인들이 다시 11월 달 공매도 금지 이슈 그리고 긴축의 종료에 대한 기대감 즉 내년 3월 혹은 5월 달에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면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고 미국 지수가 상승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도 우리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좀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히나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현재 시간 기준으로 1시 4분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약 6,500억 정도의 순매수를 수급적으로 강하게 이제 매집을 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11월 달 누적으로 봤을 때 자,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4조 원대의 이제 순매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이라는 것은 미래 시점에 이제 가격을 예측해서 우리 매수에 베팅했다면 자, 앞으로 뭐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우리 증시가 상승한다에 외국인들이 4조 원대의 자금을 이제 상승에 베팅을 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들이 왜 지금 4조 원이라는 큰 자금을 네, 우리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로 즉 미래 시점에 우리 증시의 상승에 베팅을 했을까를 떠올려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곧 이제 긴축이 종료되면은 우리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타이밍에 맞춰서 자산 시장
그리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선제적으로 네, 좀 강한 상승을 좀 만들어낼 것이다의 외국인들이 지금부터 미리미리 네, 물량들을 확보해 나가는 게 아닐까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우리 총선이 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지금부터 스물스물 뭐 테마를 형성하고 급등락을 반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총선에 임박하게 되면은 유력 주자들이 뭐 발언하는 정책들 혹은 현재 정권에서 뭐 대통령의 발언들이라든가 뭐 이런 정책들이 다시 한번 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테마주 정책주의 형태로 또 수급이 강하게 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선물시장에서 11월 한 달간 4조 원의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 하반기 7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뭐 공매도 세력들과 함께 우리 가격을 끌어내렸던 모습과는 조금 상반되게 수급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자, 앞으로 우리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를 탈환한 지점에서 네, 앞으로 2,650포인트 수준까지 도달하는지 그리고 2,650포인트를 돌파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좀 추적해 나가시면서 힘든 연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려운 뒤에는 또 이제 또 상승이 나오고 또 이제 인생도 굴곡이 있듯이 우리 코스피 코스닥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도 이제 안 좋은 시기지만은 우리 미래 시점 연말 연초에는 현재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까지 상승을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1월 달에 외인들이 4조 원 가까이 매수를 보여줬다라는 것. 이러한 부분이 또 우리 시장에 앞으로 어떤 방향을 보여줄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또 그 증시 안에서 조금 눈에 들어왔던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알려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제가 이제 노랑톡에서도 같이 시청자분들과 공부를 했었던 안암전자라는 종목을 좀 특징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장 중에 이제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장기 이평라인 때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차트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만카돈이라는 이제 오디오 회사와 같이 이제 협력을 진행하면서 삼성전자, 하만카돈, 그리고 카오디오, 그리고 오디오 제품,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주로 이제 과거에 2,500원까지 시세 분출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1,700원 부근에서의 저점을 다지고 자, 11월 10일 금요일 날 바닥에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랑톡에서 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거래량이 들어오는 우리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입니다라고 우리 관심 종목 리스트로 좀 정리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자, 시간이 한 보름 정도 지나서요. 오늘 아침에 5% 시가 상승 출발 그리고 장중 고가 20%까지 장대양봉을 기록하면서 오늘 자, 자동차 전장 부품주로서의 좀 시세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우리 시장에서 오늘 이슈가 전해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대장이죠. 근데 반도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율주행 쪽으로도 뭔가의 사업적 신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기사화가 되고 삼성전자, 하만카돈, 안암전자, 전장 이런 키워드로 부각이 되는 우리 안암전자 종목에 매수세가 오늘 강하게 좀 들어온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안암전자 종목에 거래량이 들어온 캔들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라고 11월 10일 금요일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이때 가격 대비 20%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구간은 얼마일까요? 저는 자, 거래량 들어온 캔들을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자,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1,800원, 1,75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자 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오늘 시가 가격 1,950원 부근을 기준으로 잡고 자,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추세 하단 구간에서 다시 한번 1,950원에 자, 과거의 지지 라인대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저항을 탈환했다라는 것은 과거의 저항되었던 1,950원 가격이 자, 미래 시점에는 지지 반등 예상 지점이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징주로 안암전자 자, 1,950원에 지난 9월 말에 이 1,950원을 깨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돌파를 못했었던 저항을 오늘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네, 1,900원, 2,000원 부근, 즉 1,950원 부근에서 반등하는 타점을 시청자분들 잘 활용하신다면은 우리 다시 한번 자율주행 혹은 전장 혹은 오디오 관련주로서의 상승을 또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통상적으로 급등주의 특징은 대량의 거래가 발생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수반될 때 2,500원 정도까지 시세 분출의 이력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자, 이 종목에 오늘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의 시가 라인 1,950원 미리 선 그어두시고
네,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계시다가 우리 단기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눌림목 구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안암전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 받아가고 있죠. 그동안의 저항 구간을 오늘 시원하게 돌파해준 만큼 그 저항이 이제 지지로 바뀐다는 거 기억해주시면서 1950원 선의 지지라인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어제 마지막에 특징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대상홀딩스 종목을 다시 한번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런 정치 테마주 형태로의 수급이 갑자기 유입되면서 장기 입형 라인대를 돌파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대시세 초입입니다라고 좀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어제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이제 차트를 보면은 장중에 플러스 29%까지의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흐름을 보면은 자, 거래량이 들어올 때는 쭉쭉쭉 단기 시세가 나오다가 고점에서 거래량이 감소될 때는 점점점 폭락하다가 또 매수세가 들어올 때는 바닥에서 네, 또 단기 시세가 분출되고 또 그 돈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 자리에서 저점 구간을 지나다가 다시 한번 전일자. 자,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습에 자, 8,700원을 안 깨면 이 전고가 라인 1,500원 돌파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오늘 시가에 바로 1,500원을 돌파하면서 장중에 상한가 가까운 네, 추가 상승이 만들어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이제 정치 테마주 형태로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자 시가 라인 1,400원, 1,500원 구간의 지지반등 여부가 중요하고 위로는 다시 한번 전고가의 가격 수준 대략적으로 13,000원 가격을 돌파하는지 혹은 이 13,000원 가격에서 과거에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받았고요.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받았고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받았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과거의 고점 가격대 12,500원, 13,000원 부근까지 상승하는지 그리고 그 구간을 돌파하는지 혹은 저항받는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추가 상승 시 12,500원, 13,000원까지 네, 분할 매도 관점으로 네, 돌파를 못한다면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좀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대상홀딩스 종목을 이제 어제 이제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자, 과거의 차트를 봤을 때 우리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되느냐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네, 이런 자리들에서 저는 이제 공략을 해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 가격 조정 끝나고 거래량이 수반되는 캔들과 그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을 하셔야지 빠르게 급등 시세를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후반부에 자, 제2의 대상홀딩스 종목이 될 수 있는 가격 조정이 마무리된 바닥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들 네, 우리 관심주 리스트 그리고 다크호스 공략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상한가를 두 번간 대상홀딩스 종목을 추격하는 것보다는 바닥에 있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우리 추세 전환을 이루어내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히 요즘 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는 투자자들의 정치 테마주의 이 수급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정치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기업 측에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여전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기존의 고점 부근인 13,000원대를 돌파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자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제 양손이 달린 휴머노이드 로봇이 내년에 이제 출시할 거다라고 좀 뭐 미리 공표를 한 기업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두 양팔을 소유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돼서 뭐 서빙을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의 아직 이제 현실화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출시할 로봇에 대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된 것으로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이제 16%의 상승이 그저 그런 상승이 아니라 한계를 뚫어낸 우리 지지와 저항이 있다면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한 우리 슈팅 자리를 만들어내는 장대 양봉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 로봇 관련된 특징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물론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과거의 차트를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 내년에 로봇이 신제품으로 출시가 됐는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냥 뭐 큰 파급력이 없다면 그냥 신작이 나왔지만은 신제품이
큰 뭔가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은 기대감으로 선제적으로 고점까지 상승한 주가가 오히려 고점에서 네, 재료 소멸, 기대감 소멸로 인해서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까지 우리 새로운 로봇을 출시하겠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과거의 저항 가격이었던 자, 이 17만 원의 저항 가격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종목이 17만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위로 다시 한번 21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자, 상승 가능성을 오늘 네, 높게 만들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과 그리고 돌파 자리에서의 단타 수익을 좀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17만 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한다면 위로 21만 원 가격 그리고 전고가 가격인 24만 원까지 네, 우리 로봇 테마주 형태로서의 단기 상승 네, 도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7만 원 이탈만 안 된다면 기존 고점 라인인 21만 원 선까지의 가격 반등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도 특징주 한 종목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폭등은 언제나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우리 CCS 종목을 오늘 장중 하한가 특징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한가가 풀리지 않았다면은 오늘 어제 내일까지도 이제 주가가 무너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장중에 하한가가 기적적으로 풀리면서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분봉상의 흐름 잠깐 보면서 우리 부연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점화한가를 기록하게 돼요. 이게 반대 매매인지 아니면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들이 영화 작전처럼 누군가가 배신을 해서 물량을 대량 매도 버튼을 누르면서 이제 뭐 빠진 건지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자, 물량이 잠긴 상태로 시작하자마자 개장 이후에 20분 만에 하한가를 갔고요. 하락 VI 두 번이 걸리면서 우리 하한가에 갔는데 하한가에 매수하고자 하는 매물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한가가 점화한가로 거의 이제 장중에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자, 정확하게 우리 1분봉상으로의 차트를 봤을 때 자, 11시 59분경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하한가가 풀리고 누군가가 하한가 가격에서 가격을 강하게 끌어올린 네, 거래량과 수급이 확인이 됩니다. 즉 거래량 없이 하한가가 풀렸다면 이거는 이제 뭐 하한가에서 뭐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뭐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폭락한 저점에서 거래량을 수반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CCS 종목은 1850원 가격을 기준 잡고 요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할 때 자, 1850원에서 오늘 1시간 만에 자, 2700원까지 35%가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반등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은 우리 10%에서 35% 정도의 단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니까 CCS, 하한가를 간 위험한 종목이다. 하지만 1850원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게 확인되기 때문에 1850원을 지켜주는지를 기존 주주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도 1850원에서 반등할 때 여기서 5에서 35% 정도의 상승 파동을 누려보는 전략을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이 뭐 하는 기업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 방송사입니다. 이제 충청권에 위치해 있는 방송사인데요. 요즘에 뭐 방송사 특별한 모멘텀이 사실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인사가 이 회사의 이사로 이제 주총을 통해서 이제 들어왔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초전도체 테마주로 엮였습니다. 자, 이 회사가 본 사업은 뭡니까? 방송 사업자를 가지고 방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자, 회사 임원진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해서 개발했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을 등용했을 뿐인데 시장에서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무관하게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고 두 번째 본 사업 영역을 뭐 5년 동안 10년 동안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개발하겠다의 이제 포부를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방송업을 진행하는데 임원이 뭐 이사로 이제 초전도체와 관련된 인사가 등재됐다라는 이슈만으로 어쨌든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단돈 400원, 500원짜리가 8배, 10배, 수백 퍼센트, 1000% 가까이 폭등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돌연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직전의 저점 라인대를 이탈한 순간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즉 급등한 종목들의 끝은 폭락일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한 줄 평은 오늘 거의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하한가가 풀리지 않았다면 내일도 급락 가능성이 높았겠습니다만 일단은
1850원에서 반등 나온 부분 확인되기 때문에 이 변곡을 활용해서 매매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존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테마가 또 얹혀지면서 추가적인 가격 반등을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1850원대 반등이 가능할지 이 부분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 먼저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저희와 종목 상담 나눠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 외 질문들도 편하게 해보실 수 있고요.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전문가님의 특별한 비법이 담긴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인가요? 네, 일단은 모든 종목들을 이제 급등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급등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있고 뭐 급락한 종목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뭐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처럼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종목의 고점과 저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점과 저점을 알고 있다면 네. 우리 주식 투자는 사실 뭐 답안지을 알고 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 올라간 종목들 혹은 고점이 어디까지인지 불안해하면서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저점이 확인되고 혹은 저점이 확인된 자리에서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지점에서 밑으로 확실한 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위로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우리 대시대 초입이거나 저점이거나 줄여서 초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주 리스트도 같이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랑톡에도 같이 입장하셔서 우리 초저점 종목들 리스트 오늘 장 막판에 공유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해당 리스트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갈 텐데요. 화면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종목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차적으로 들어온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먼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LS 네트워크스고요. 매수가는 5,800원, 그리고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시간에서도 조금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이 LS 전선이 LS 에코에너지로 이름을 바꾸고, 뭐 해저 케이블뿐만 아니라 히토류라던가 신사업들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으로 어제 시간에서도 변동성이 나오더니 오늘도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제 자회사가 이번에 상장되면서 주가가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한 3배 정도 이상 이제 단기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LS 그룹의 자회사도 이제 11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청약이 진행되고 조만간 이제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LS 그룹주들이 어쨌든 이제 그 자회사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호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의 평당가 5,800원이고 지금 매수가 가격에서 지금 매도가 가능할지를 좀 문의해 주셨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조정받는다면은 평당가를 한 번 더 낮춰서 네,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것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회사 자체의 실적은 굉장히 견고하고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자, 이 종목의 초입은 어딜까요? 대시세 초입은 어딜까요? 저는 이 종목이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자,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가 이제 대시세 초입일 수 있는 자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 올해 7월 달 어떤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됐냐면요. 자, 이날 7월 25일에 갑자기 LS 네트워크스가 초전도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자, 3,000원짜리 종목이 일주일, 2주일 만에 9,000원까지 3배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의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저점을 다진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니까 다시 한번 5,800원의 저항대를 돌파하고 위로 어디까지 7,400원까지 상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점 가격
2,750원 그리고 3,600원 가격 이 부근까지 조정 시에는 저는 눌림목 구간 물량을 더 확보하셔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캔들의 시가 라인대가 3,7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자, 현재가 4,700원 기준 저는 3,70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한 번 더 평단가를 낮추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는 것이 조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눌림목 자리에서 지금 고가 7,000원에서 가격 조정 받았고요. 2주 정도 기간 조정 거치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과거의 매물대를 지금 돌파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900원 라인대를 돌파하고 더 높은 구간까지의 상승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한 번 더 이제 3,700원까지 조정받고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이제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추적을 해야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바로 시세가 나온다면 첫 번째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5,800원에서 5,900원 부근 이 부근 과거에 이제 지지선이었으나 그 지지선을 깨고 낙폭이 확대됐었던 과거의 저항대를 일단은 본전권 도달 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준다면은 3,700원 부근에서 물량을 다시 확보하고 평단가를 낮추고 그리고 추가 상승 구간에서 2차 목표가 7,400원 구간을 목표로 네,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2차 전지 쪽 그리고 뭐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 그리고 앞으로 자회사 상장된다라는 모멘텀이 좀 남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된 우리 눌림목 구간 저점 부근에서는 3,700원을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남아 있고 또 지속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3,700원대 조정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전략 세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신라젠이고요. 매수가는 8,6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어제도 장중에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죠. 오늘도 20% 넘게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낸 치료제가 임상에서 유효성이 확인이 되자 어제 오늘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이거를 정말 믿어야 될지 아니면 믿지 말아야 될지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라젠이 임상 3상 이제 성공할 거다라고 믿었던 분들 결국에는 그쵸. 뭐 이런 표현을 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이제 뒤통수가 많이 아팠거든요. 이제 거래 정지도 되고 주가가 엄청나게 무너지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종목인데 자, 거래 재개되고 바닥권에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다시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패했었던 임상 3상을 조금 개선해서 다시 우리 항암제 관련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최종적으로 뭐 성공한다, 실패한다, 단언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 때 이런 상승을 이용해서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를 활용해서 좀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지만은 위로 7,100원을 돌파하는지 그리고 7,400원, 7,500원의 매물대를 돌파하는지를 토대로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했을 때 7,400원짜리가 4,000원까지 무너집니다. 마이너스 3, 40%가 그냥 조정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한다면 시청자님 평단가까지 더 들고 가셔도 좋다. 하지만 7,000원, 100원, 7,400원의 우리 지난 4월달 고점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거래량이 감소되고 음봉권의 차익 실현 떨어지는 캔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신라젠 종목 같은 경우는 6,400 그리고 6,000원 캔들 그리고 4,500 수준까지 추가 낙폭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위로 7,100원, 7,400원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요. 여기를 돌파 못하면 6,000원에서 6,400원 지지선 대응하시고 이탈하면 비중 조절하셨다가 나중에 얼마에서 바닥권 가격 4,500원 부근에서 네, 추가 매수 제공량 저점 매수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상과 다르게 이 한계 7,400원의 저항을 돌파한다면 인간의 한계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종목에서도 특정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 또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시점에 자, 7,100원과 7,400원의 저항대를 돌파한다면 자, 거래 재개 이후에 대량 거래가 터졌던 캔들 자, 8,300원, 8,400원 구간 다시 탈환하는지 그리고 위로는 자, 만 원에서 만 천 원 구간까지의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거래 재개가 됐었던 2022년도 9월에서 10월 달 대량의 거래가 터지면서 여기서 누군가가 많이 거래를 이제
일으켰습니다. 자, 고점에서 물량을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떠넘기고 나온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큰 손들이 여기서 가격을 뭐 끌어올리고 매집한 걸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사견은 거래 재개 직후에 급등시키면서 고점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려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물려있는 종목들이 평단가까지 온다면 사람 심리가 본전 왔으니까 빨리 매도해야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매물대가 저항이 굉장히 강력하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16,000원까지 이 신라젠이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가 정말 효과가 좋아서 뭐 고공행진을 하면 좋겠지만은 지금의 구간에서는 우리 위로 7,100원, 7,400원 돌파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2차 저항 8,300, 8,400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부근 그리고 2차적으로는 10,000원에서 11,000원 부근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저는 매도하고 빠졌을 때 바닥에서 다시 잡는 전략 취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7,100원 선을 돌파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확인해 보시고 그 이후에 8,400원까지 탈환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함께 지켜보시죠.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B세미콘이고요. 9,700원이 매수가 25%의 비중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도 전일 대비 7%의 가격 상승 보여주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중순 정도부터 이제 폐배터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받아갔던 종목이었죠. 오늘 추가 상승 어떤 좀 원인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네.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그동안 너무 지루하게 좀 움직였었던 종목이라서 사실 오늘의 상승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앞으로 더 좀 기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을 좀 더 할애해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비중이 25%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조금 뭐 제시해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어느 가격이 저항이고 어느 가격이 우리가 좀 보유해도 되는 혹은 더 사도 되는 구간인지에 대한 진단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2020년도부터의 이 종목의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회사는 일단은 재무 추이를 봤을 때 회사의 매출액이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LB세미콘 종목이 코로나 이후에 매출액이 한 1,000억대에서 2,000억, 4,000억 그리고 작년에는 자, 5,000억대까지 실적이 점점점 증가하면서 실제로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4,000원 저점 대비 16,000원까지 4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이 이제 수반되지 않으니까, 네, 우리 거래량 없이 계속해서 저점 가격을 깨면서 우하향 추세가 네,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고요. 자, 그렇게 16,000원짜리가 현재 5,890원 저점까지 마이너스 60% 넘게 이제 폭락이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2년 넘는 시간 동안, 네, 계속 빠지기만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좋은 종목이냐에 대한 물음을 봤을 때 조금 골치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격 조정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점을 다진 자 5,800원 구간만 이탈 안 하면은 이 종목은 내년 우리 공매도 금지 만료가 혹시 언제인지 아시나요? 내년 6월까지거든요. 네. 근데 내년 6월 전에 또 뭐가 있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금융시장이 좋아진다면 그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4조 원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 상승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자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부근인 자 9,600원 부근까지는 저는 상승을 조금 기대해봐도 좋다. 단 과거에 자 저항을 받고 이제 매물대를 형성했었던 구간들이 8,700에서 9,700원 구간대입니다. 자 계속해서 학습을 시켰어요. 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8,700, 9,700 돌파 못하고 폭락하고 또 8,700 찍고 무너지고 또 8,700, 9,700 돌파를 못하고 조정받고 또 8,700 조정받고 하락하고 이러면서 8,700, 9,700 요 시청자님 평단가 가격이 자 우리 LB세미콘 종목에 대한 연중 저항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8,700에서 9,700을 돌파하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지만은 요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 저는 비중을 거의 5%, 10% 비중 남기고 그래도 절반 이상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좀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점 확인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번에 5,800원 자리, 그리고 저점 다지고 반등 나온 자리가 6,400원 자리,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 터지면서 자 상승 장악형 돌파 자리를 만드는 캔들의 저점 가격대가 7,000원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시 우리 신간님 평단가 8,700, 9,700 부근에서는 비중을 줄여나간다. 그리고 조정 시에는 자 6,000원에서 7,000원 부근 조정 시
바닥에서 물량을 다시 확보해서 평당가를 낮춰나가겠다. 이렇게 좀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평균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기회가 다시 한번 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해당 부근에서 줄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비중, 매수가 그리고 종목명을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공략주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 또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을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모든 종목은 고점과 저점을 역사적으로 반복해 갑니다. 자, 인간의 욕심이 반복되고 우리가 손절하고 이제 이런 급등 종목들 추격하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보다 보면 또 매수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또 참아가는 게 굉장히 혼자서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애초에 나의 관심 종목을 급등하는 테마주 뭐 실적 없이 그냥 이슈만으로 올라가는 급등주를 추격하는 쪽으로만 보면은 뇌동매매에 빠질 위험이 있는데 저점이거나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만 보다 보면은 바닥에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뭐 뷰라든가 이런 전략들을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고점인 종목들은 애초에 관심 종목에서 제하시고 저점이거나 저점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네, 초입인 종목들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시고 리스트 공유받아가지고 좋은 결과 함께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점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 함께 공략해 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해당 팁들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선 ENT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8,500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번 주 내내 좀 지속적으로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인선 ENT인데 일단 3분기까지도 실적이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실적 개선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먹구름이 한가득 껴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게 보일까요? 네,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손실을 보고 팔 종목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시간은 우리 인선 ENT의 편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자리가 이제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서 왜 지금은 보유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로나19 폭락장 그리고 2018년도 폭락장 즉 누구나 다 포기하고 싶었을 그렇게 무서웠던 장세에서 우리 인선 ENT가 저점을 다졌던 가격대가 5,000원 부근이에요. 그리고 그 5,000원 부근까지 현재는 빠지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5,000원 부근과 그리고 7,000원 가격대 이 일봉상의 추세 하단까지 낙폭을 좀 확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돈을 잘 못 벌어서 뭐 실적이 부진해서 주가가 뭐 2년 동안 빠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고 실제로 재무추이를 보더라도 자, 1,300억, 2,000억, 2,300억 그리고 2년 뒤에는 자, 2,900억 수준까지 매출액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기록해 나갈 회사입니다. 자, 회사가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면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고금리 국면, 뭐 전쟁 리스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슈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뭐 시장 상황의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저점 수준까지 좀 조정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금리 인하가 된다면 혹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면은 우리 신간님 평단가뿐만 아니라 위로 9,500원 캔들 그리고 11,500원 구간까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바닥권에서는 5,000원 부근, 7,000원 부근 여유 되시면은 가능한 들고 가는 쪽으로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등 나왔을 때는 평당가부터 9,500원까지 절반 매도 그리고 상황 보면서 11,500원까지 추가 목표가 대응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이 폐기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경쟁사들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산업 폐기물이 뭐 어떻게 될까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제 업체는 한정적인데 이제 폐기물은 증가한다. 그러면은 폐기물 관련주들의 실적은 향후 몇 년간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 회사의 지금 뭐 기업 가치를 고려했을 때 저평가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를 우리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이 인선 ENT 종목을 더 매집해서 가격을 끌어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 주체들이 인선 ENT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 혹은 태풍 폐기물 관련된 테마주 형태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내가 이제 모아갔던 물량들을 이제 고점 구간 9,500, 1,150원으로 이제 매도하기 좋은 가격대를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요 수준까지의 상승이 나왔을 때 네, 출구 전략, 수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자, 2021년도 4월 달부터 거의 지금 30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여름 태풍 장마, 폐기물 관련된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익절 기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충분히 긍정적인 전망이 유효한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선 ENT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KTCS 매수가 3,540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또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올해 내내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중간에 한 번씩 조금 크게 펌핑이 왔을 때 말고는 지속적으로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뭐 잠깐 위성 관련주로 부각됐을 때가 있었고 또 양자 컴퓨터로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반응이 나왔을 때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조용했던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네.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좀 전략들이 유효할까요? 네, KTCS 종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KT가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제 인공지능 테마주로 이제 부각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어쨌든 대기업 KT의 계열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KT가 뭐 인공지능 초거대 인공지능 뭐 마음 AI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포부를 밝혔을 때 인공지능 테마주가 그냥 묻지마 급등. 네, 그냥 시장이 빠지더라도 묻지마 급등이 나왔던 시점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과 무관하게 그런 인공지능 쪽 테마가 불었을 때 급등이 나오고 또 급락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기준 가격을 2,800원 제시해드리고요. 2,800원을 이탈하면 비중 절반 이상 매도하고 다시 한번 저점 다지면 저점에서 재공략 기회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1,800원 부근 그리고 저점 가격이 2,000원 부근에서 갑자기 돌연 자, 인공지능 테마주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그 가격이 2,200원에서 2,600원 부근이었고요. 그리고 이 가격을 다시 대량 거래에 수반하면서 돌파하는 지점부터 자, 인공지능 테마주로 5,900원까지 연초에 인공지능 테마주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되고 저점을 2,790원까지 다지고 이제 반등이 나왔던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자,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저점까지는 빼지 못했지만은 2,800원에서 반등이 나온 것이 확인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자, 누군가가 KTCS 종목의 저점을 2,790원으로 이제 가격 방어를 해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미래 시점에 주요한 지지선은 저는 2,790원, 약 2,800원 가격이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인 3,500원 부근 위로 대량의 거래가 이제 수반되면서 이 가격을 뚫어내고 단기적으로 뭐 한 30, 40% 정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자, 3,500원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예상하면서 이제 매수를 하셨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슈가 없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없고 수급이 없다 보니까 직전에 저점을 깨고 추가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2,700원에서 2,800원 구간을 지지 잡고 이 가격을 안 깨고 반등했을 때 3,500원 평당가 도달 시 이제 비중을 5% 미만으로 남기고 줄이는 전략 취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3,550원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그때는 추가 목표가 네, 4,000원에서 4,500원까지 2차 목표가 대응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아직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저가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2,790 그리고 조금 기억하시기 편하게는 2,700, 2,800을 지켜주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저점이 다져진다면 거기서 거래량 들어올 때 평당가를 낮춰서 3,550원까지 매도 관점으로 내가 물량을 정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추가 전략 채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KTCS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현재 저점에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3,500원대가 오면 5% 미만의 비중을 남겨두고 조금 정리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HPSP고요. 매수가 37,645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올해 워낙 뭐 주가가 잘 가졌던 종목이기도 하고 또 한미반도체 와 관련된 이슈도 계속해서 시장에 있었고요.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는 나름
굉장히 선호주로 꼽히고 있는데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네, 한미 반도체와 더불어서 요 종목 주주분들은 지금 얼굴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고가 구간에 위치했습니다. 저는 이제 고점인 종목들은 사실 제가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지지선만 빠르게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과거의 저항 가격이었던 39,000원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신고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는 39,000원을 안 깨면 더 보유하셔도 좋다. 그리고 39,000원을 깬다면 비중을 절반은 수익권에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37,000원을 이탈할 때 과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가가 37,000원 가격대를 이탈했을 때 무너졌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 뭐 다시 무너지게 된다면 자, 2만원 후반 가격 28,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저점 찍고 반등할 때 재공략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자리에서는 37,000, 39,000 익절선 잡고 네, 추가 상승 시 분할로 좀 매도 관점으로 수익을 좀 챙겨가는 전략을 취하신 이후에 나중에 우리 추세 하단 구간까지 다시 조정을 받는다면 2만 원 후반에서 재공략 기회를 보시거나 아니면 저점에 위치해 있는 구간들에서 재공략 기회 종목 교체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공략해드릴 종목은 조금 더 빠르게 뭐 시장 상황이 좀 살아나고 있으니까요.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봤습니다. 일단 IT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제 뭐 특정 뭐 기업들이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일 포장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신사업 또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용역 그리고 시스템 솔루션 이런 쪽으로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91% 정도가 되는 IT 기업인데 화장품 쪽으로도 신사업을 하고자 하고 그리고 과일 포장 쪽으로도 신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리오프닝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테마주 형태로도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종목명은 오상 자이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왜 이 종목을 오늘 다크호스 공략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 오상 자이엘 종목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테마주 형태로의 시세가 나왔을 때 2만 원까지 폭등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즉, 끼가 과거에 있었던 종목이다. 과거에 잘 나갔었던 종목이다. 하지만 과거에 전성기를 찍고 그리고 지금은 네, 2만 원 고점 대비 4천 원까지 마이너스 80%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네, 마무리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마이너스 80%의 폭락한 저점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은 박스권 등락을 가져가고 있었던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고점은 2만 원, 저점은 4천 원, 고점과 저점이 확인이 됐고 옆으로 기간 조정 중인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오늘 자, 바닥에서 매집봉이 만들어지고 특정 주체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확보한 이후에 만들어낸 그 저항대를 오늘 장중에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오늘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준 가격을 5,100원 가격, 과거의 저항대를 자, 돌파했다라는 것은 5,100원 가격이 앞으로 오상자이엘 종목이 강한 지지 반등 예상 지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300원에서 5,500원 부근, 이 장기 이평 라인 때 부근에서는 여러분들이 돌파 자리에서 물량을 모아가시고 다시 한번 오늘 거래량 수반되면서 장중에 플러스 자, 20%의 장중 폭등이 나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장기 이평 라인 때를 돌파하고 이 직전의 매물대까지 이제 매수세가 이제 유입되는 지점에서는 좀 수익권 매도 기회를 좀 노려보는 전략을 좀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상자이엘 종목의 지지선은 우리 이번 달 그리고 지난달 고점 저항을 돌파한 5,100원 가격을 기준 잡고 5,500원 밑으로 네, 현재가 밑으로 조정 시 분할로 물량을 모아가시면서 단기 상승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차 목표가는 5,75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200원 가격을 제시해 드릴 건데 자, 6,200원 가격이 과거에는 지지선이었는데 이 자리를 이탈하면서 나중에 이 6,200원 가격을 자, 결국에는 이탈하고 저항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목표가 과거의 지지선이었던
6,200원 가격을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다크호스 공략주에 대한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다크호스 공략주는 오상자엘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